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8장 28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절대 긍정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은 절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지 않고는 이와 같은 삶은 불가능합니다. 절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면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사회학자인 커밍 워크는 성공의 요인을 네 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는 머리가 좋아야 하고, 둘째는 지식이 있어야 하고, 셋째는 기술이 있어야 하고, 넷째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네 가지 요인 중에서 성공의 93% 이상의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긍정적인 태도라고 말한 것입니다. 긍정적인 태도가 인간 성공의 93%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고 해서 가장 첫째 요건이 하나님을 사랑한 자라고 말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절대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어떻게 긍정적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 많고 어려운 고난이 많은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벽에 부딪히면 우리는 암담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긍정적인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처럼 온 천지가 꽉 막혀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만이 절대 긍정적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니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음 중심에 하나님 생각이 항상 뿌리가 내려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이 부엌에서 밥을 지을 때 불을 떼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부엌에서 불을 떼고 있는데 안방이 상당히 먼데도 불구하고 동생이 깨어서 울면은 영락없이 어머님은 불 단단히 떼어라, 동생이 깨어서 운다, 젖먹이 올 테니까 부엌을 단단히 돌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어린애에게 우는 소리가 전혀 안 들리는데요. 아니야, 깨어서 울고 있어. 늘 그것을 신비하게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동생이 우는 소리를 들으시는가? 나는 전혀 들리지 않은데요. 그것은 어머니의 마음이 동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동생 생각으로 꽉 들어차 있어서 동생의 조그마한 울음소리도 들을 수 있지만은 나는 동생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 생각이 가득히 뿌리 내린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 생각이 꽉 들어찼는지 아닌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 깜빡 잊었다가 주일날 오면 벌써 주일이야? 빨리 세월이 흘러간다. 그 비로소 하나님을 떠올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는 24시간 남편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도 무슨 일을 해도 마음의 잠재의식 속에 아내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늘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고 늘 생각해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무슨 별난 생각하고 삽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하고 사시지요? 그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면 하나님과 대화를 늘 합니다. 사랑하는데 대화를 안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어찌하든지 시간 내어서 자식과 대화를 하려고 하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면 어찌하든지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세월이 흘러가서 결혼이 법적인 연결만 되고 형식과 의식화되면은 대화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남편도 부인 만나서 할 이야기도 없고, 부인이 남편 만나서 할 이야기도 없고, 이야기해봤자 별 재미도 없고, 그러므로 점점 대화의 창이 닫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창이 닫혔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사랑을 하면은 쓸데없는 이야기라도 자꾸 하고 싶습니다. 온갖 대화의 조건을 만들어서 서로 대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앉아도 기도하고 서도 기도하고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특별한 것이 있나요? 하루가 지나면 하나님 오늘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은혜로 밥 잘 먹었습니다. 직장에 나가서 일을 했는데 상사하고 좀 다투었지만 화해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잘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오늘도 하루를 잘 지내고 집에 와서 가족들과 만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라는 것은 그저 자꾸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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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이 기도라고 생각하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란 단순한 우리 하루하루 생활에 대한 보고도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는 이와 같은 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5절에 나 곧 내 영혼은 야훼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란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야훼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술에 말하고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시편 116편 2절에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적고 큰 모든 일에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섬기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마음에 즐겁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는 것은 억지가 아닙니다.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자녀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돌보아주는 것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는 것이고, 남편이 아내를 보살피는 것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봉사하는 것이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돌보아주는 것이 짜증이 나가들랑 사랑이 식은 줄 아십시오. 아내 돌보아주는 것이 귀찮아지면 사랑이 식어지는 경고와 빨간불이 켜진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섬기는 것이 즐겁고 기뻐서 무엇보다도 그것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1절에 야훼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시편 100편 2절에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찾으면 하나님이 즐겁게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섬기기를 기뻐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기뻐하고 실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상대를 밉게 보는 사람 보았습니까? 제가 오랜 세월 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집안에 신방을 갔는데 손주나 손녀를 안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나 손녀 자랑 안 하는 사람 못 봤어요. 내 손주 손녀 잘못 낳았지요. 아이고 밉상꾸러기지요. 이런 분 못 들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잘못 낳고 밉상꾸러기 같이 보이는데도 아이고 우리 손주 잘 낳았다. 우리 손녀 잘 낳았지요.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아이고 이놈 참 잘 낳았어.
왜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잘나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라지면 못나게 보여요. 여러분 남편이 못나게 보이니까 사랑이 식어졌어요. 부인의 얼굴에 흠점만 보입니까? 사랑이 식어졌어요. 여러분의 형제나 친구들이 미워 보입니까? 사랑이 식어졌어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고 못난 것을 다 덮어버리고 잘난 것만 보기 때문에 잘나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나게 보면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로 1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하나님을 사랑해주면 하나님이 건지겠다. 제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내 이름을 알아주면 나도 저를 높여주겠다. 제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환난 날에 내가 저와 같이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위해서 건지시고 높이시고 같이 계시고 돌보시고 장수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일 첫째 요건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지는 아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하나님을 자랑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도록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절대 긍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내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역사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기를 때라도 자녀가 부모의 뜻대로 살아야 자녀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자녀 자기대로 가고 부모 자기대로 가면은 자녀들의 저지른 일에 대해서 부모가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가장 중심적인 뜻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 천하 만민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내가 수양과 도덕을 닦고 많이 기도하고 고행을 해서 스스로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노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길은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몸짓고 피 흘려서 죄가를 지불해 놓으시고 난 다음 하나님 이 길을 통해서 오느라 내 아들의 보혈을 통해서 오라고 말했는데 그 보혈의 길을 버리고 다른 종교를 통해서 스스로의 노력과 수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겠다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 것입니다. 길을 잘못 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 나온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런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심으로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고 하나님께 나오는 길도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한 것입니다. 예수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마귀의 자식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다. 내가 있는 곳이 곧 하나님 섬기는 곳입니다. 내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목사가 되어야 되고 전도사가 되어야 되고 장로가 되어야 되고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지역장, 구역장이 되어야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성직을 얻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업주부입니까? 주부로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내가 소재부입니까? 소재부로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내가 직원입니까? 직원으로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내가 공장 노동자입니까? 노동자로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있는 그 자리가 예배당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섬기는 제단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성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티칸에서 교황이 성자로 서명을 해 주었는데 굉장한 사람인 줄 알고 찾아가 보니까 구두수순경이었습니다. 그는 햇빛 비치는 구석에 앉아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게 없이 늘 더운 아프리카에서 구두를 수순합니다. 그는 구두를 수순할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신고 있는 구두는 예수님의 구두를 수선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정성을 다해서 구두 수선공으로서 일해서 나중에는 성자의 명칭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바로 구두 수선한 그곳이 예배당이요 구두 수선한 그곳이 제단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다르다 특별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인정받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 적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처처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안 기쁜데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안 기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안 기뻐도 웃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웃으면 보기가 좋아요. 나는 언제나 우리 성가대가 노래할 때 테레비를 통해서 성가대원들의 얼굴을 봅니다. 대다수로 부르퉁이가 집에서 부부간에 싸우고 부모 형제간에 싸우고 온 것처럼 노래를 부르는데 그러면 안 돼요. 부르퉁하고 싶더라도 노래 부를 때 방실방실 웃으면서 웃는 얼굴, 이쁜 얼굴 웃는 얼굴을 보면 성도들이 다 음악만 듣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보고 마음에 즐거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찡그리고 만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방실방실 웃으면 이쁘지요. 장미꽃만 이쁜 건 아닙니다. 호박꽃도 이쁘다고요. 왜냐하면 웃기 때문에 이쁘다고요.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안 기뻐도 사람들을 만날 때는 웃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날 때도 웃고 사람들 만날 때도 웃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도 늘 하나님께 있는 말 없는 말 다 가지고 대화를 하라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고통스러울 때도 감사하라 돌을 탁 차고 발이 아플 때 아이고 아파라 어느 놈이 돌을 갖다 놓는다 그러지 말고 아이고 아파라 돌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감사를 밥 먹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평신 돌 때 부산 순복음교회 성도로 했습니다. 그때 리처드 목사님, 선교사가 목사님인데 언제나 예배드리기 전에 교인 수가 적으니까 일주일 동안 좋은 일이나 슬픈 일이나 있은 사람 나와서 간증하라 그래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나와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죽었습니다. 나 그거 잊어버리지 않아요. 잘못 들으면 굉장히 오해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니까 우리 아버지 죽었다고 감사하다고. 근데 사실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천당 가시니까 감사 안 할 일도 없지요. 그러나 그 사람은 철저히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속으로만 감사할 것을 겉으로까지 감사를 해가지고서 모든 사람이 웃었고 세월이 오래 흘러도 내가 항상 그 사람 얼굴이 기억나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철저히 우리의 생활 속에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고 말했었으며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범사에 그 뜻대로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은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이 된다고 믿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라. 어떤 일이 생겨도 끝에 가서는 합동하여 선하게 된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일 없어도 두고 봐라. 하나님의 손에 얹혀놓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서 유익되게 만들어주신다. 좋은 일도 하나님 손에 얹혀놓고 나쁜 일도 하나님 손에 얹어놓으면 하나님의 손이 만지면 모든 것이 변화되어 아름답고 선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애와 같아서 어떠한 진흙을 갖다 얹어놓아도 멋진 토기로 만들어내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간의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항상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에도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악한 일도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역사상 우리가 볼 때 가장 악한 일이 아닙니까? 유대인들과 빌라도가 합쳐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최악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손에 얹혀지니까 이것이 최선의 사건이 되어서 그를 통하여 온 인류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복락에 얻는 생명의 원천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가 최악을 가져왔지만은 하나님은 최악 속에서 최선을 만들어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선악간의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느니 나는 야훼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빛도 하나님 손에서 어둠도 하나님 손에서 다 창조되고 운영되는 것이므로 밝을 때도 어두울 때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면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루벤 토레이 목사님은 중국 선교사로 오랫동안 헌신한 분입니다. 그가 중국에서 통역을 했던 일이 있었는데 통역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깨어보니까 한쪽 팔이 없습니다. 엄청난 사고였기 때문에 혼수상태에 있을 때도 그대로 내버려두면 몸이 승하지 못하므로 허락 없이 의사들이 팔을 잘라버렸었습니다. 그가 혼수에서 깨어나 보니 한쪽 팔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제일 먼저 기도한 것이 하나님 한쪽 팔을 가져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두 팔을 주어서 잘 살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내 한쪽 팔을 가지고 가셨음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기웃든거리고 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교통사고 당해서 머리가 좀 돌아간 것이 아닌가. 팔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니 감사하다니. 그래서 중국 선교사로 은퇴하고 미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자원해서 한국 선교사로 나왔는데 그때가 6.25 사면 때였습니다. 6.25 사면 때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군인들과 많은 평민들이 팔을 잃고 다리를 잃고 이수족이나 이런 일들을 하는 한국에 병원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팔을 잃고 다리를 잃어도 이수족을 만들 곳이 없었는데 이분이 한국 선교사로 와보니까 너무나 한국의 많은 군인들과 평민들이 전쟁의 상처로서 팔이 없고 다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팔을 잃고 난 다음 미국에 건너가서 자기 팔을 이수족으로 만들어서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팔다리 없는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대구에서 처음으로 재활병원을 시작해서 팔다리를 만들어서 한국 상위군인들과 한국 국민들에게 보급하고 예수를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한국의 전쟁으로 팔다리 잃은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날 보고 팔을 하나 가져가심으로 네가 인조 팔과 인조 다리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비로소 이족과 이수를 만드는 한국 최초의 재활의학을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지만 팔을 잃은 아픔과 고통을 체험한 토레이 목사만이 팔다리를 잃은 자들을 위한 사명을 발견하고 그들을 위한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왜?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인지 제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것이 토레이 목사의 평생 고백이었다고 한 것입니다. 그는 중국에서 팔을 잃었으나 그 팔 잃은 그 은혜를 한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족과 이수를 만들어줌으로 갚을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당시에는 큰 불행 같으나 나중에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사역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만사를 통치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하나님이 배후에서 통치한다는 것을 알고 의지하면 마음속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야훼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지배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9절에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토기장입니다. 진흙으로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만사를 통치하심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은 악을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섭리를 나타내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리고 종이 되고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또 무고를 당하여 감옥에 들어가서 3년 감옥살이를 하고 엉망인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악을 변하여 선으로 만들었습니다. 요셉이 직접 창세기 50장 20절에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여러분께서 그러므로 고통과 괴로움과 좌절과 절망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조차 선으로 만드신다. 악을 변하여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에 한 영특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찌나 총명했든지 학교에서 작은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년은 눈에 피를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친구들이 놀이를 하다가 새총으로 눈을 쏘아서 두 눈이 실명되고 장님이 되었습니다. 부모들은 땅을 치고 울고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소년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보고 아버지 어머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눈은 잃었지만 목은 머리는 달려 있습니다. 눈은 없지만 머리는 달려 있습니다. 팔다리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눈은 가져가셨지만 머리와 팔다리는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야 이놈의 새끼야 정신이 없는 소리하고 눈을 잃었으면 무슨 그런 소리 하느냐. 이 소년은 절대 긍정적이었습니다. 나는 눈을 잃었지 머리는 잃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사용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자를 열심히 공부하고 고등학교 대학을 나오고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훌륭한 정치인이 되어서 나중에 영국의 유명한 교통부 장관이 되었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헨리 포세트인 것입니다. 그가 비록 눈은 잃었지만은 그 때문에 더 분발해서 영국을 움직이는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인이 되고 교통부 장관까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절대 긍정의 삶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생활의 안정을 가져오고 삶의 승리와 성공을 가져옵니다. 이 세상에 5만 가지 걱정 근심에 휘말린 인생의 삶 중에 절대 긍정적인 삶,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힌 게 없고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두워도 절대적인 긍정적인 삶을 갖기 위해서는 로마서 8장 28절을 마음에 아로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일이 생겨도 끝장에는 좋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손 위에 얹어놓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를 조작하셔서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파괴된 그릇이라도 다시 주의 손에 얹어놓으면 새로운 그릇으로 만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예수 믿고 우리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십시다. 그리고는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마음을 가지고 만사의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끝에 가서 언제나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영광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허무맹랑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의 힘이란 벽에 부딪히고 한계가 있어서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 무수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일생을 살면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합동하여 유익이 되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결과가 좋아지니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